자, 이번 문제 연상 쓰기 문제입니다. 보기가 세 가지 나옵니다. 하나의 도움말만 듣고 답을 쓰시면 200점 획득할 수 있고요. 도움말 두 개 듣고 답을 쓰시면 150점. 세 개 모두 듣고 답을 쓰시면 100점 획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도움말 드립니다. 숟가락 모양이에요. 삼음절 고유어. 숟가락 모양이 뭐가 많긴 하죠. 두 번째 도움말 150점 단계 도움말 드립니다. 가늘고 작다. 가늘고 작은 숟가락 모양. 어렵나요? 100점 단계 세 번째 도움말 드립니다. 기구예요. 가늘고 작고 숟가락 모양의 기구. 100점 도전하신 네 분 다 확인합니다. 모종삼이 있어요. 티스푼. 작으니까 티스푼은. 그리고 권순영 씨, 귀이개. 이대규 씨는 끝내 뭔가 숟가락 모양의 기구를 생각해내지 못하셨고요. 지금 저기 쓴 거 보니까 귀이개 같아요. 귀이개 같아요. 권순영 씨, 귀이개 같다는데요? 여기 나온 답 중에는 그나마 제일 답이 아닐까. 그렇죠. 자, 귀이개라고 쓰신 권수정 씨가 그나마 답에 근접했다라고 의견이 모였는데요. 정답 확인합니다. 귀이개입니다. 귀이개, 나무나 쇠붙이로 숟가락 모양으로 가늘고 작게 만든 기구, 귀이개입니다. 권수정 씨, 오늘 이 귀이개 맞히시니까 아버님이 또 너무나 기뻐하시네요. 아버님 때문에 나오셨어요? 아버지께서 엄청 애청자셔가지고 우리말 여루기? 네. 예. 계속 보시다가 저도 나가봤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우리 수정이 한번 봐봐라. 네네. 그래서 보셨어요? 네. 이야, 아버님이 진짜 좋아하셨겠어요. 예심 붙었다고 했을 때. 붙을 줄 알았다고. 막. 우리 딸 몇 등 할 것 같다고 하시던가요? 계속 1등을 해야 된다고. 3천만 원을 타서 꼭 아빠에게 지분을 남겨줘라 했는데 예. 1등은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래도 2등은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꼭 아버님을 위해서라도 1등을 향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